저기서 어떻게 웃길까요? 어, 그러니까. 이런 말이 있어요. 기대는. 어? 가가지고 막 선배답게 따끔하게 전달해. 아, 전달 개그야. 아. 선배 엄청 알았어, 지금. 웃을 때냐고, 막. 지금 막 우리 배 타러 간대. 아, 뭔지 알아. 우리가 직접 노를 쳐야 돼. 뭐 이런 거. 한 달이 만큼 이상해지잖아. 소 누가 이러고 그랬어. 나 저런 거 웃지 마. 손들어, 소 누가 이러고 그랬어, 손들어. 이게 무슨. 그래도 돼요? 아, 저 후배도 참 잘하는데. 네. 정찬미 씨. 네, 정찬미 씨. 너 이거 내가 보니까 너 지금 똑바로 전달을 못 받아서 그래. 알았어? 내 바로 밑에. 어딨어? 준영이 어디 갔어? 준영이 불러와봐. 어? 준영이. 어딨어? 갑자기 약속에도 있게. 아니, 나를 그냥 부른 거야. 아, 저 가세요. 근데 극장 공연은 또 저런 재미가 있으니까. 한번 애들이 기대해보자. 야, 막춘이 형! 오, 일단 막 웃어! 아, 아닙니다. 선배가 웃어! 왜냐면 기수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. 그쵸. 맞아, 선배님 말씀하시는데 웃어, 임마! 선배 말씀 들어, 나 쳐다보지 마! 여러분, 이거는 지금 진짜 100% 리얼입니다. 야, 막춘이 형! 우리 옛 속담에 어 좋은 속담이 많아요, 그죠? 좋은 속담 뭐 있죠? 아, 온다, 온다. 여자가 한다 맨다. 그렇지, 그렇지. 그래. 한계이 속담을 줬어. 옛 그래. 예, 속담에 여자가 하늘 풀면 오뉴월에도 소리가 내린다. 어? 저걸 재밌게 전달해야 되는 네. 거잖아. 아, 진짜 부담되겠다. 꺾어야지, 꺾어야지. 또 KBS 열린회상 출신이야. 어? 대규의 기계. 도대체 이거 갖고 어떻게 했으냐. 갈갈이 소극장을 또 오랫동안 운영하셨던 분이기 때문에. 빨리 웃어줘야 될 것 같아요. 이 녀석이 내 가슴을 빨고 있어. 절대 맞을게. 야! 어, 기대된다. 누구야? 누가 여자 사귀었어? 누가 여자 사귀었어? 누구야? 받아줬어. 뭐야? 네가 진짜 여자 사귀었다고? 어? 깜빡깜빡했네. 우리 역시 클라스가 살아있네, 여러분.